오늘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음악 감상 좋아해요, 미스텀? 네, 좋아요. 네.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합니까? 케이팝 좋아합니다. 아, 케이팝이요? 아, 그래요? 그 케이팝 자주로 듣습니까? 케이팝 자주로 들어요? 네, 케이팝 자주로 날마다 들어요? 날마다? 그 미스터문 베트남에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? 베트남에서 좋아하는 가수, 베트남 가수. 늑푹 베트남 네. 가수는 좋아합니다. 무슨 늑?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? 좋아하는 노래? 득푹, 득푹. 네. 득푹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? 좋아하는 노래? 득푹이 부르는 노래. 네. 생각 안 나요? 오케이. 그러면 오늘 참석한 저기 그 우리 학생들 중에 베트남 노래 한번 불러볼 사람 있습니까? 베트남 노래?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번 조금만 불러볼 수 있어요? 베트남 노래? 베트남 노래 제 생각은 네. 안어잘잘 못해요. 잘 못해요. 오늘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두 사람은 불렀어요. 두 사람이 노래 잘해요. 베트남 사람들 노래 베트남 잘하던데. 네, 베트남 네 노래. 미담 가수 네, 베트남 가수 노래. 미스 헬렌이 노래 좀 한번 불러볼래요? 미스 헬렌이 좋아하는 노래. 네. 네. 노래 부를 수 있어요? 네. 조금만 불러봐 주세요. 네. 네. 기다리세요. 한국 노래? 아, 한국 예, 노래? 한국 노래 네. 괜찮습니다. 광량대교 아저씨. 홍진영. 아, 예. 조금만 불러주세요. 네. 기다리세요. 내 마음 저 달에 가서 내 가슴 속에 새는 이마 그댈 모르잖아요 생각해요 못했어요 옆에 있는 날한번 버텨요 여기서 있은가요 노래 잘합니다. 예, 노래 잘하는데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야,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학생들은 한국 노래는 다 들어봤겠네요. 한국 노래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? 한국 노래. 한국 익슬리? 노래 예. 저 한국 노래 많이 네. 들어요.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가수. 가장 좋아하는 가수 밴트 동방신기예요. 동방신기. 네. 아, 그 동방신기가 부르는 노래 뭐가 좋아요?
이름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. 이름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. 그 네. 노래 이름이라고 하죠. 노래 제목. 네, 맞아요. 예, 노래 이름이 네. 아니고 노래 제목 이렇게 표현합니다. 네.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. 노래 좀 부를 수 있어요, 미슬리? 아니요. 자, 노래 못 해요. 아, 그러면 연습해서 다음에 한번 불러 봐요. 네. 한번 네, 할게요.